이번에는 김예원. 응. 걔가 누구야? 아 있어요. 연예인이야? 연예인이에요. 연예인. 아. 예. 여자? 직업을 뭐 배우 겸 뭐 가수도 했었던 분이라. 네, 1987년. 87년 몇 살이야? 지금 36 아닌가? 34인가? 87년. 36 토끼띠네. 네. 12월 11일인데. 12월 11일. 네. 운기가 어떤지. 내 생일 이거 맞아? 나와 있는 걸로는 이걸로 나와 있어서. 일단 존재감이 없어. 존재감이 없다고? 어, 내가 모르면 일단 존재감이 없어. 일단 모르면 존재감이 없다. 모르면 존재감이 없어. 일단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구설수도 조금 겪어야 되고, 또 그리고 이제 별은 별은 맞아. 별이라는 거는 막 연예인 기질이라든지 이런 건 다 들어있어서 맞아. 끼도 많고 재능도 많고 다재다능한데, 자, 이 한 4, 5년? 5년 동안 이 사람한테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어야 돼. 5년? 4년? 5년? 요 정도까지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되고, 아직도 힘든 시기고, 내년도 힘든 시기고, 내후년이 되어야 돼. 내후년이 돼야 된다? 응, 내후년이 돼야지 자기 이름을 빛을 발할 수 있어. 그럼 뭐 했던 사람인데? 뭐, 어디에 나온 거야? 요즘에, 요번에 뭐 수리남에 나와서. 예. 수리남? 예, 좋게 봤거든요. 하정우. 예. 황정민. 예. 거기에 잠깐 나왔어요, 잠깐. 그래? 뭐 일단 배우는 배우네, 그지? 근데 모르겠어, 나는. 누군지 도저히 감흥이 안 되는데, 일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까지는 굉장히 힘들고, 내후년에 뭔가가 조금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, 뭐 그렇다 해서 뭐 대스타가 되거나 대우를 크게 받거나 이렇지는 않지만, 내후년이 되게 되면 그래도 이름 석자 얘기하기에는 그 사람, 거기 나왔던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거는 들어있어. 내후년까지 힘들 거야. 더 치고 올라오지 못한다? 여기서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가긴 가겠지. 난 모르겠어. 자꾸 존재감이 없대. 나중에 이분이 혹시라도 전 보러 오면. 응? 아우, 벗어발로 나가겠지. 일단 얼마나 예쁠 거야, 배우면. 네. 그러니까. 나 예쁜 사람 좋아해. 너무 내후년까지는 좀 힘들어도 올라갈 수는 있다? 응, 올라갈 거예요. 올라갈 건 할 거. 차근차근 이제 시작. 작년부터 뭔가가 그 작년 전까지는 되게 힘들었을 거야.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자꾸 막혀버리고 안 되고 그랬을 텐데, 작년부터 그래도 뭔가가 조금 조금이라도 돼가는 방향은 있어. 그리고 내년에도 크진 않지만 작게 작게 뭔가가 좀 초석을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. 초석을 다지다가 그 다음에 내후년이 되게 되면 그 초석을 다진 것에 빛을 조금 발할 일은 있다. 빛. 빛을. 네. 빛. 알아들어, 씨.